시작해! 이게 혼자 밟으면 맛이 안 나. 밟아! 오오오! 아자자자자자! 지금 한가하게 밟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왜? 무슨 일 있어? 이거 봐봐, 이거. 아, 일어나. 이게 뭐예요? 어? 짜잔! 멀티플렉스 극장 주최 영화 올해 보기 대회. 올해 보면 뭐? 아이 잘 보라고. 에? 1등 상품을 봐봐. 해외 영화사 전학. 할리우드 가는 거지. 와! 할리우드가 우리 원준이 빛나 그 산대하고도 멀지가 않아요. 1등은 한 명이잖아. 내가 1등 되면 어떡해? 형님은 생각했다. 꿈에도 그리던 할리우드지만 만약에 내가 1등이 된다면 기꺼이 무성이를 위해 양보하리라. 상훈이도 생각했다. 속 보인다 자식아. 그래 좋아. 내가 1등 되면 너 원준이 빛나한테 보내준다. 진짜요? 그래. 너는? 아까 하던 거 마저 해야죠.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잠 안 자고 영화 보기 대회 나가려면 푹 자야지. 아이고, 나 참 이렇다니까. 아주 그냥 아마추어 티를 팍팍 내는구만. 형님 10시 반 되면 졸립죠? 어. 형님이 10시 반 되면 잠으로 타니까 10시 됐다. 그러면 몸이 규칙을 만든 거야. 영화 오래 보기 대회 나가지? 10시 반 돼봐. 바로 자버린다니까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규칙을 비규칙으로 만들어야 돼. 영화 오래보기의 관건은 바로 잠. 이 잠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. 잠 자면 큰일 나겠다. 밤도 세 번 사람이 새는 거예요. 그런 의미로 오늘 밤은 샌다. 날 씻어? 씻었어요. 어우. 야, 이 준비가 착착 돼가네, 어? 이 정도면은 몸이 뭐 잠에 대해서 비규칙적으로 반응하는 거야. 혼선이 오는 거지. 잘 시간인가? 아닌가? 이 정도면 영화 오래보기 대회에서 1등 할 수 있는 거야? 아니지. 우리는 영화 보는 내내 숨하고 싸워야 돼. 숨하는 졸음기질이야! 어? 우리는 이 졸음기질의 유혹을 이겨내야만 홀리우드로 갈 수 있어. 맞아. 난 지루한 영화 보면 그냥 자잖아. 그것도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.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은 우리를 무조건 잠들게 만드는 거야. 니들이 지금부터 숨아야. 숨아 1, 2, 3. 우린 뭐예요? 응? 무조건 잠을 참아. 그래야 어떤 잠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. 자, 시작! 야, 만마리. 양두마리. 잠깐 잤네. 이러면 탈락이야? 아유, 잠깐은 괜찮아요. 영화 오리보기 대회를 봐도 그 10초 카운터 세는 동안 눈 못 뜨면 아웃. 그 사이 일어나면 세이브야.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은 거네요. 그치. 저 양 세던 거 다시 세. 양 2,895마리. 어? 네? 양 세 마리 아니었어? 이만큼 동안 세 분이 잔 거예요. 이번엔 절대 잠을 안 돼. 네. 그래. 자, 수마들 시작해. 잘 자라 우리 아가. 그거 약하지? 수마들이 시원찮네. 그 정도로 자겠어야 돼. 그러게요. 좀 더 센 걸로 해. 자식들이 시원찮아. 형들. 왜? 응? 길 좀 보세요. 뭐? 어? 너 왜 이러냐? 배경이 바뀌었어. 장거래. 우린 지금 꿈꾸고 있는 거구나.
얘 왜 안 깨? 기다려. 내가 데리고 올게. 솔직히 우리가 비장함이 없었어. 그래서 잠에 찐 거야.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어땠어? 응? 일본 순사들이 막 찌르고 때리고 어? 잠도 안 잤어. 그래도 다 해결했잖아. 그게 비장함이고 그게 의지야. 지금부터 우린 독립투사다. 우린 누구? 독립투사! 의지마리! 살치사! 가자! 하이오 드라오! 좋았어! 독지! 독지! 누가 잤어? 사원님. 이 자식! 이 정도면 충분히 반성했을 거야. 이런 거. 에라 이 자식. 난 우리가 영화 오려보기 대회 1등 할지 상상도 못했어. 사람이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거야. 그것 좀 다시 보여줘. 또? 알았어. 이게 할리우드 가는 티켓이야. 야, 근데 이거 꿈 아니겠지? 네? 에이 설마. 어떻게 됐어요? 어? 1등 했어요? 봐봐! 얘네들도 있잖아! 이거 꿈 아니야! 1등 했어! 할리우드! 저기. 뭐? 니들도 자고 있었냐? 맞다. 우리 자고 있었다. 그럼 이것도 꿈이네. 어차피 꿈인 거 하고 싶은 거나 실컷 합시다. 음악 큐! JTBC